안녕하십니까. 신랑이 소통하는 한국 역사 알림이 저는 정지우입니다. 오늘은 고려시대의 고려 첫 왕 왕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고려를 세우고 후성공을 통일한 왕이라고 합니다. 그 전에 궁예라는 왕이 있었는데 궁예라는 왕이 남폭한 행동을 일삼자 다른 신하들과 궁예를 몰아냈습니다. 후삼국 통일 후 왕건은 고려가 고구려에 이어받은 나라로 밝히고 청강강 하류에서 영흥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. 또 멸망한 나라 다른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드렸고 망하게 한 거란이라는 나라와 외교를 끊었습니다. 왕건은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 토력 세력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. 불교를 적극 장려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후대 은근들이 잘 다스리도록 풍요식조를 남겼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정지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